맛있게 하셨습니까? 우리 에벤에셀 성가대의 그 찬양이 그 어느 때보다도 무겁게 또 이렇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하늘의 밀알이 되어지지 않으면 또 썩어지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그 찬양의 가사가 여름 사역을 앞둔 우리에게 또 우리 모든 교사와 성도들에게 더 깊이 다가오는 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도전을 주신 우리 에벤에셀 성가대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사람으로 세우라,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사람으로 세우라라는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께서는 뜨거운 여름이 되면 가장 먼저 무엇을 떠올리십니까? 무더운 여름이 되면 무더운 더위를 피해서 떠날 여름 휴가를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줄 맛있는 건강 음식들을 생각하십니까? 저와 같은 교역자들은 무더운 여름이 되면은 무엇을 가장 먼저 생각할까요? 예? 예, 맞습니다. 수련회를 가장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여름이 오기 전 겨울이나 봄부터 먼저 수련회 장소를 선정하고 답사하고 또 여름이 다가올수록 이번 여름 성경학교 또한 수련회 때에는 어떤 주제와 또한 어떠한 내용으로 수련회를 할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어떤 단체의 프로그램이 더 좋을까? 또 어떤 프로그램들이 더 재밌을까? 어느 장소가 더 좋을까?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더 많이 참석할 수 있을까? 등등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면서 여름 사역을 준비하게 됩니다. 물론 교역자인 우리 교역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동일하게 여름 사역들을 생각하시면서 먼저 기도로 준비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수련회와 성경학교는 1년의 교육부서 사역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이기 때문에 교역자들과 교사들 모두 다른 어떤 사역들보다 더 많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고민하는 사역일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교육위원회의 교육부서들은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본격적인 여름 사역을 위해 모든 부서와 교사들이 그리고 모든 성도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이 중요한 사역을 함께 감당하기 위해서 헌신을 다짐하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중요한 여름 사역들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이 사역을 준비하고 있는지 잠시 생각해보기 원합니다. 여름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준비하다 보면 짧은 시간 가운데 너무나 많은 것들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자칫 프로그램만 준비하고 정작 여름 사역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표와 우리가 이 사역을 하는 목적을 상실한 채 바쁜 행사만 진행하다가 끝날 수가 있습니다. 본질은 놓친 채 교사도 학생도 모두가 무언가 빠르게 처리하고 끝내버리는 그런 행사로 전락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행사로 전락하는 여름 사역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여름 사역을 준비하면서부터 이 사역의 목표와 목적을 분명히 하고 그것을 끝까지 붙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목표와 목적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각 교육 부서들이 다양한 목표와 목적을 설정했겠지만 저는 오늘 그 중에서도 우리 여름 사역의 목표와 목적은 바로 오늘 본문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그의 아들과 같은 제자인 디모데에게 쓴 서신입니다. 우리는 이 서신을 목회서신이라고 부르면서 목회자인 디모데가 어떻게 그 맡겨진 사역들을 감당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스승인 바울이 자세하게 설명하는 서신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회서신은 목회자들만 읽고 적용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누군가를 제자로 둔 모든 사람들이 이 목회서신을 통하여 그 가르침대로 제자들을 양육하고 교육해야 합니다. 교사들 역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어린 양들을 목양하는 목자들이기 때문에 목회자의 마음과 자세로 우리 학생들을 교육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의 전 단락에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교만한 자들과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에게서 돌아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과 세상과 같이 살지 말 것을 권면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신실한 종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박해와 그러한 박해에 맞서는 그리스도인의 자세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두 단락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이 이야기는 현대의 많은 교회들, 특히나 어린 아이들에서부터 청년부를 교육하는 교회 학교에서는 배우거나 듣기 힘든 이야기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교회 학교 교재들과 교육 프로그램들은 교회 학교 학생들에게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른들에게도 고난에 동참하고 고난을 짊어질 것을 권면하는 교회를 찾아보기 힘든 것처럼 교회 학교에서도 학생들에게 박해를 받을 것을 교육하기보다는 오히려 예수님을 잘 믿으면 공부를 더 잘하게 되고 나중에 성공하게 되고 잘 살게 된다 이런 식의 가르침을 주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학생들에게 많은 좋은 것을 가르치지만 정작 믿음으로 인해서 세상으로부터 오는 박해를 받을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박해를 받는 것을 견디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신앙으로 인해 박해를 받는 것을 학생들이 기뻐하지 않고 학생들이 그러한 가르침으로 인해 교회에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 부분을 가린 채 교육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역시 부유하고 평화로운 시대 가운데 태어나서 고난과 박해를 경험해보지 못한 학생들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 박해에 대한 그렇게 받는 박해에 대해서 교육하는 것은 무척이나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다 이렇게 부담스러워하는 이 고난과 박해를 우리는 왜 교육해야 할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바울은 12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13절에서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결코 성도들을 향하여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세상의 권세를 잡은 사단은 태초 이래로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인간들을 분리시키려고 노력하였고 지금 이 순간에도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여 우리와 우리의 학생들이 이 세상에서 호의를 받거나 칭찬을 받거나 축복을 받는 것을 불가능하게 합니다. 세상의 권세 잡은 자인 이 사단 마귀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결코 축복하지 않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자꾸만 정죄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지금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언제나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정죄하고 때로는 우리를 협박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실패할 것이라고, 우리의 신앙을 버리도록, 우리의 믿음을 버리도록 회유하기도 하고 협박하기도 하고 설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세상은 바울이 말한 바와 같이 이전보다 점점 더 악해져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악한 세상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이 아무 일 없이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요? 마치 세상이 우리를 축복하고 있듯이 그렇게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지 않는 이상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회심을 했던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잘못되었던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결코 회심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결국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가 어떠한 갈등도 없이 세상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아무 일 없이 지낸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잘못되었음을 보여주는 반증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을 사용하자면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노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갈등이나 박해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을 떠나지 않는 이상 세상은 우리의 믿음과
신앙과 경건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양한 고난과 박해를 가할 것입니다. 이미 그렇게 고난과 박해를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그러한 고난과 박해가 없는 것처럼 학생들에게 고난과 박해에 대해서 가리고 가르치지 않는다면 우리의 학생들은 결국 그 고난과 박해를 이겨내지 못하고 무너질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우리 학생들은 온실 속의 화초처럼 양육한 우리들의 잘못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학생들에게 우리의 믿음과 신앙으로 인해서 세상으로부터 오는 고난과 박해에 대해서 숨길 것이 아니라 덮어둘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에 그것을 무너뜨리려는 사단의 고난과 박해가 있을 것임을 교육하고 그러한 고난과 박해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교육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교육해야 할까요? 바울은 11절과 13절까지 자신이 겪은 고난과 박해에 대해서 디모데에게 설명합니다. 바울은 고난과 박해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체험한 것을 지식적으로 디모데에게 전달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경험한 고난과 박해를 디모데가 이미 직접 보았다고 설명합니다. 디모데는 바울에게 있어서 아들과 같은 존재였고 그의 소중한 동역자였기 때문에 바울에게 어떠한 고난과 박해가 있었는지를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박해와 고난 가운데서도 어떻게 바울이 지금까지 그 모든 고난과 박해를 극복해왔고 그 험난한 인생 가운데서 주님께서 어떻게 바울을 건져내셨는지를 똑똑히 알고 있었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교육은 듣는 것보다 보는 것이고 보는 것보다 만지는 것이고 만지는 것보다 스스로 교육해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교육 방법입니다. 바울은 고난과 박해에 있어서 디모데에게 이론적인 교육 방법을 통해 믿음으로 인해서 오는 고난과 박해를 교육한 것이 아니라 직접 그의 삶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교육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역시 이론적으로 고난과 박해에 대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학생들에게 교육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학생들을 교육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 겪는 여러 가지 고난과 박해를 직접 보여주고 그 고난과 박해 가운데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지를 그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직접 보고 배울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전수는 지식의 전달이 아닌 삶의 전수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의 전수는 지식의 전달이 아닌 삶의 전수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고난과 박해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전수하기 위해서는 우리 교사들이 먼저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과 신앙으로 인한 고난과 박해가 있습니까? 세상 가운데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말씀대로 사는 것으로 인해서 겪고 있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그러한 어려움과 갈등이 없다면 우리의 경관 생활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심각하게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12절에서 바울이 말한 바와 같이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을 것인데 그러한 박해가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우리 학생들을 교육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겪은 고난과 박해를 설명해 주면서 교육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들에게 맡겨진 우리의 학생들에게 믿음으로 인한 고난과 박해를 교육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가 먼저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그 몸부림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몸부림 가운데 세상으로부터 겪는 다양한 고난과 박해를 지식의 전달이 아닌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학생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전수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학생들은 지금도 세상으로부터 많은 유혹과 박해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주일이 되면 많은 교회 학교 학생들이 믿음의 시험에 들게 됩니다. 갈등을 겪습니다. 주일에 보는 토익 시험, 주일에 보는 태권도 단증 시험, 주일에 하는 기타 여러 가지 국가 공인 자격증들, 그리고 학원,
과외, 공부 등등 우리의 학생들은 주일에 다양한 갈등들을 겪고 있습니다. 유혹을 받습니다. 너가 주일에 이러한 것들을 하지 않으면 너는 다른 사람들에게 뒤처지게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뒤처지게 되면 너는 성공할 수 없다고 너는 루저가 되고 너는 불행하게 될 것이라고 그런 세상의 거짓 속임수와 협박에 우리의 학생들은 지금도 그렇게 당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갈등을 겪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고난과 박해라고 생각하지 못하겠지만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학생들은 이 모든 것들이 시험이고 유혹이고 갈등이고 회유이고 협박입니다. 이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이 학생들이 겪는 이러한 실제적인 고난은 뒤로 한 채 여름 성경학교나 수련회 때에는 다른 재미난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을 단순히 덮어두고 잊고 살도록 우리가 교육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번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때에는 이런 교육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이렇게 잘 하고 있었지만 더욱 그러해야 할 것입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노력하는 모든 신앙인들에게 찾아오는 이 고난과 박해가 실제함을 학생들에게 교육하고 이것을 피할 것이 아니라 세상과 타협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신앙을 지키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노력할 수 있도록 이번 여름 사역들을 통해서 이것을 교육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학생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세상에서 1등하는 방법이 아니라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방법이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방법이 아니라 세상에서 승리하는 방법이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러한 고난과 박해를 이겨내기 위한 방법을 14절부터 16절까지 설명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제시한 방법은 바로 성경이었습니다. 바울은 15절에서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난과 박해를 극복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소개시켜준 것이 아니라 바로 성경이 디모데를 그리고 디모데가 양육하는 성도들을 고난과 박해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이러한 방법 제시에 우리 선생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에게 조금 더 실감나게 표현하자면 지금 바울은 주일에 치르는 여러 가지 자격증들을 취득하거나 시험 공부로 인해서 갈등을 겪고 있는 그 학생들에게 그러한 갈등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성경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바울의 이 고백에 동의하십니까? 주일 오후 예배, 그것도 교육위원회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지금 이 자리에서는 모두가 당연히 동의한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기서 성경의 해결 방법인 것을 동의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간 한 사람, 이 시간 사람들 앞에서가 아닌 우리가 따로 혼자 있을 때, 그런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했을 때에도 동일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성경이 해결 방법임은 동의하지만 정말 우리의 마음 한켠에서는 성경이 우리의 학생들이 직면한 그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해결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우리가 정말로 성경이 우리 학생들이 직면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해답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학생들에게 가르친다면 우리 학생들 역시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의 많은 그리스도인 학생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단지 고대의 이야기이거나 주일에만 사용하는 책이거나 나의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삶과는 관계없는 고리타분한 책이라고 생각하는 많은 학생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이 학생들의 믿음이 없거나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그런 성경을 가르친 바로 저와 같은 교역자 그리고 우리 교사들의 문제점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학생들에게 성경의 말씀을 가르칠 때에 마치 오래된 이런저런 글들이 빼곡히 적혀있는 뒤섞여있는 그런 책이나 또는 시와 역사와 설화와 그리고 고리타분한 윤리적 지침들이 기록된 책처럼 그렇게 설명하고 그렇게 성경을 가르치고 있지는 않을까요? 우리의 학생들이
자신들의 삶 가운데서 겪는 다양한 문제들과 실제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고민할 때에 우리는 그들에게 이상한 행동을 하는 이상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된 그런 종교서적 중에 하나인 그 책을 그들에게 읽으라고 그냥 건네주면서 그것을 믿으라고 그렇게 강요만 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톰 라이트는 그의 주석에서 이러한 현실과 동떨어진 성경을 낡은 가방에 비유하였습니다. 그러한 성경을 읽는 것은 먼지가 잔뜩 쌓인 낡은 가방 안에 옛날 누군가 살았던 오래된 뜰 안을 방황하는 것 같아서 결국 그 책을 읽는 독자는 그것을 현실과 별 상관없는 그런 것으로 제쳐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우리 학생들에게 먼지가 수북히 쌓인 낡은 가방을 던져주기 식으로 성경을 교육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렇게 현실과 동떨어지게 성경을 바라보고 교육하고 있었다면 이번 여름 사역 가운데서는 성경을 가르칠 때에 생생히 살아있는 성경에 대해서 바르게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먼지가 쌓여있는 오래되고 복잡한 가방과 같은 이 성경을 먼지를 털어내고 깨끗이 닦고 풀어 헤쳐서 그 가방 안에 담겨진 생명을 학생들이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는 교육해야 합니다. 그들의 실제적인 문제들의 해법이 바로 그 가방 안에 다 담겨 있음을 그들이 인정할 수 있도록 우리는 교육해야 할 것입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직면한 문제가 단순히 수천 년 전에 겪었던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야기임을, 우리 학생들의 이야기임을 그들 스스로가 고백할 수 있도록, 에스더가 금식하고 결단한 그 행동이 누군가의 결단과 누군가의 금식과 누군가의 기도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결단이고 우리의 행동이 되어야 함을 우리의 학생들이 스스로 깨닫고 그것들을 실천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학생들을 교육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 행동이 바로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최우선으로 두고 행동해야 하는 실제적인 가르침임을 그들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이번 여름 사역에서는 그렇게 성경을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성경을 가르칠 때에 성경은 더 이상 복잡하게 빼곡하게 적혀있는 머리 아픈 사용 설명서가 아니라 고리타분한 윤리 도덕책이 아니라 우리 학생들이 직면한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 그들이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그 몸부림을 지탱하게 하는 기반이 되어서 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들에게 소망을 주는 생명의 말씀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은 어떠한 고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 신실한 성도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고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 이 신실한 성도는 바로 바울이 17절에서 기록한 바와 같이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춘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학생들이 그러한 학생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는 교육해야 할 것입니다. 자신이 어떻게 하면 1등할까?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편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그것만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 우리는 세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 교육의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기 안에 갇혀서 자기의 삶과 자신의 문제에만 사로잡혀서 세상을 보지 못하고 주님을 보지 못하고 자신에게만 집착하며 살아가는 그런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모든 선한 일을 계획하고 실행하고 달성하는 그런 탁월한 능력을 갖춘 믿음의 군사요 믿음의 프로를 양성하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 교육의 목적이자 목표일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여름 사역은 단지 우리 학생들에게 재미와 감동만을 선사하며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한 어떠한 고난과 박해에 대해서 그냥 덮어두고 넘어가는 그런 여름 사역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 많은 시간과 재정과 수고와 헌신과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헌신을 다짐하며 예배를 드리고 여름 사역을 간절히 기도로 준비하는 이유는 다음 세대를 책임질 우리의 학생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에 닥쳐오는 모든 고난과 박해의 그 실제적인 어려움들이 있음을 분명히 알고 그런 고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그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준비하는 것임을 우리 모두가 잊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고난과 박해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그러한 고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2019년도 여름 사역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을 세우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 사람을 세우는 그런 여름 사역이 되게 하소서.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성경을 현실과 동떨어진 종교사적으로 교육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학생들의 인생을 책임지고 현실의 문제에 해답을 제시하는 그런 생명의 말씀으로 교육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